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당히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저희 주제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CPI 미국에서 4월 지표가 나왔는데 아 물가가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으로 시장을 좀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조금 더 당겨진 상황인데 그런데 그 시점을 앞당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예, 피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예. 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덕분에 미증시도 우리 증시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만큼은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동결보다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환호하는 이유는 역시 오늘 있었던 이 CPI 전체로 보면은 결국 물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 지표와 시장과의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CPI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좋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CPI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물가 지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CPI, PCE, 기타 물가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혹은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점점 제로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물가 지표가 전망치보다 대단히 높은 수준만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큰 틀에서는 추세가 무너지거나 완전히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만약에 네. 9월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시장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결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저에 있는 한 가지 변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시장에는 한편으로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금리 인하 아직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계속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이 위원들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안심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좀 계속 나와야 할 텐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 시장은 뭐 기승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발 분위기를 참 영향 많이 받는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만 같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뭐 이어질까요? 네. 전반적으로 추세는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고점 대비 지금 꽤나 많이 밀리긴 했지만 한 네. 가지 확실한 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었습니다.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소폭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적이 좋게 나왔던 몇몇 섹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실적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 고개를 든 섹터가 결국에는 당분간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라는 거죠. 여전히 반도체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는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 이슈에 따라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팽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할 것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반도체의 비중만큼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올해 투자 결과가 결코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자막으로 나왔던 것처럼 코스피 기준 2800포인트 사실상 꼭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계속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얘기도 좀 뜨겁습니다. 네.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기 때문인데 차트 흐름도 점핀 양봉으로 네. 새로운 또 추세가 만들어질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 같은 투자 심리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째로는 역시나 업황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속된 말로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전반적인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높고요. 올해 매출액 전망치도 대략 70조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HBM 쪽에서는 TSMC와의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패키징 쪽에서의 공정 협의는 물론이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무려 5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따른 수혜가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묻어나고 있다.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급인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나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도 또 시장도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 또 매수를 보이는 기업은 적어도 그 시점이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갭 상승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갭을 크게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업황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동사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실적 그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가 21만 원 정도까지 나온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일 뿐 달성되지 못할 수치는 아닐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호흡만 더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주의 상승도 엔비디아 빨 이런 또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 탄력은 유효하다고 네, 보여지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어쨌거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분기 기준으로 구글이나 알파벳 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지만 이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실적을 지금 보인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해당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장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보이면서 주가도 매우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중 오늘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보이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따로 볼 건 없습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불을 다시 한번 뿜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 앤 홀드. 네.
말 그대로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도체 기업을 대략 뭐 15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사서 가지고 갔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항상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이 주가의 상승을 결국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적어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을 보인 기업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우호적인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업종이 핵심 업종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네, 미용기기 이렇게 좀 꼽히는데 화학 업종도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낮았어서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잘 나온 흐름들이 나타나서. 근데 진짜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보시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잘 나온 섹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게임도 그렇고 화학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미용 의료기기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매출도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더 좋아졌고요.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 너무 높습니다. 저렇게 높아도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해당 산업이 속한 성장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몇몇 기업들,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기업 제외하고요. 뭐 지금 자막으로 그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도 밝기 때문에 해당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림과 동시에 턴이 됐던 몇몇 섹터가 있습니다. 뭐 게임도 그중에 하나고요. 화장품, 또 석유화학, 그 모든 섹터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배제한 채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결과가 좋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MSCI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5월 정기 편입, 이제 이런 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거 좀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우선은 이 편입이 된세 가지 기업,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 특정 지수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시점과 맞추어서 함께 조정이 나왔고, 오늘 다시 턴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셋 중에는 알테오젠이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본다 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편출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는 이걸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외 기업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수 인덱스에 편입이 된 종목보다 편출된 기업들의 추후 1년 정도 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연구 결과가 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외 기업 관련 효과가 2003년 정도까지 논문으로 몇 편이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찌되었던 편출된 종목들, 201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대략 10년 정도 기간 동안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그 종목들의 편출된 시점부터 또는 편입된 시점부터 1년 동안의 투자 성과율을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편출된 종목들이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소외 기업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번 분기에 편출이 되는 한온 시스템,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삼성증권, 이네 가지 기업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고 1년 정도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편입이 된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을 기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편출되었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들을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향후 주가 흐름은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 편출된 기업의 그 전략도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료로 오늘 꼽아봤습니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